안녕하세요. 분석하고 비교하고 물어보는 분비물TV입니다. 오늘 영상은 펭수 도시락 리뷰 영상인데요. 지난 펭수 디저트 편에서 큰 사랑을 받아 이번에도 펭수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영상 보실까요? 처음으로 반반볶음밥 4,300원, 김밥파티 3,900원, 참치마요덮밥 2,900원, 반반김밥 2,200원, 스위콘 참치마요삼각김밥은 1,400원, 화딱지장 삼각김밥 1,500원입니다. 다음은 제품의 영양정보입니다. 제품의 크기를 재는 모습입니다. 제품을 개봉하는 모습입니다. 제품을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제품을 맛보는 모습입니다.
반반 볶음밥의 경우 참치 볶음밥과 김치 볶음밥 두 가지의 볶음밥에 모짜렐라 치즈가 올라가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제품이었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가격 대비 가성비 좋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밥 파티는 참치김밥과 함께 유부초밥이 들어있는 도시락으로 김밥 위에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어 감칠맛이 있었고 일반 김밥집에서 판매하는 김밥과 같이 충분히 맛있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유부초밥은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만한 맛이었지만 그중 명란마요 유부초밥은 약간은 비리다고 느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치마요 덮밥은 간단하게 먹기에 좋은 도시락이었습니다. 일반 컵밥과 비슷한 맛으로 이 제품 또한 가성비 좋은 도시락이었습니다. 반반김밥은 참치마요와 전주비빔이 들어있는 김밥으로 일반적인 참치마요와 전주비빔의 맛이었지만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스윗콘 참치마요 삼각김밥은 콘이 들어가 있어 일반 참치 삼각김밥에 비해 식감이 풍부했지만 밥과 콘이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화딱지장 삼각김밥은 밥에 깨가 들어있어 고소하고 게살과 와사비가 들어가 있어 굉장히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분비물TV가 준비한 영상은 끝이 났는데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